갑니다. 37번 윤도관 준비하시고요. 흐름에 뭐가 들어가기 좋은 곳은 어디야? 마찬가지죠. 어떻게 풀어요? 2번 앞에까지 묶어라 그랬죠. 2번 처음부터 해서 2번 앞에까지 묶어서 무조건 여기서 소재를 먼저 찾고 들어가라 그랬어. 위에 거 봐도 모른다 그랬다. 그리고 위에 거 보면 여기서 뭐 찾아요? New. 그렇지. New 찾아야 되고요. 자, 단서 먼저 볼게요. 자, 뭐 있어? Because 하나 있네요. 그리고는 나머지 안 보이네. Because니까 이건 인과죠, 인과. 자, 좀 해봅니다. Company. 회사들은 뭐죠? That take an outcome-driven approach to innovation. Outcome이면 outcome. 성과, 그렇지. 성과가 driven. 성과에 의해서 driven, 이끌어진 거예요. 이끌어지는 접근법. 성과 중심의 접근법을 take, 취하는 회사야. To innovation, 혁신적으로. 회사들은 now, 압니다. 대디아를 알아요. Although outcome statements are stable over time. 오케이. 결과의 아웃컴 결과 성과의 statement 진술. 진술이 stable 안정적일지라도 지라도 나오면 중요 안 중요해? 뒤에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오케이. Once outcome is satisfied 결과가 성과가 satisfied. 일단 만족이 된다면 it no longer represents opportunity for improvement. 그것은 represent 나타내지 못한다. 기회를 뭐의 기회를? 향상 개선의 기회를 나타내지 못한다. 라는 걸 압니다. 됐나요? 자, 키워드 적어보자. 키워드. 키워드. 그치요? 키워드. 네, 성과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는 회사들은 아는데 뭘 안 하면 although보다 그 뒤의 내용이 중요하잖아. 올 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도 다음에 주절에 나온 내용인 거야. 만족이 되면, 그지? 성과가 만족이 되면, 성과가 만족이 되면 어쩐다고? 개선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오, 그래. 아, 만족을 하면 개선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그 말이야. 자,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야. 성과 중심. 회사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 개선의 여지가 적어진다. 이딴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핵심 키워드를 잡으면 이제 그거대로 가야 돼. 다음 하나 더 messages. That continue to promote the selling same selling point of product. 오케이. 하나만 더 해야지. 메시지. 말들은 selling point는 판매점이니까 뭐 제품의 selling point 장점 그러죠. 장점. 똑같은 장점을 promote 뭐야? 홍보하다. 똑같은 장점을 계속해서 홍보하는 메시지는 자, 똑같은 것만 계속 홍보한단 말이야. 그런 메시지는 well, who's there resonant with the customer? Resonant 했네? Resonant. 공감. 고객과의 공감을 잃게 될 것이다. 됐나요?
연결해볼까? 연결해보죠. 보세요. 똑같은 자료, 똑같은 장점만. 삼성의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왔던 거예요. 갤럭시 노트. 우리 노트는 펜을 가지고 쓸수 있어, 펜. 그래서 이제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근데 계속 주구장창 계속 우리는 펜이 있어, 펜. 근데 애플에서도 아이폰도 거기도 펜 있나? 펜 없나? 있다고 치고. 거기도 펜을 만든 거야. 그럼 계속 우리는 계속 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자, 그 얘기야. 자, 보세요. 제품의 똑같은 셀링 포인트를 홍보하는 게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바로 앞 문장에. 똑같은 것만 계속 하는 거죠. 똑같은 것만 한다고. 뭐 한다고? 세리스파이 한단 말이야. 어? 세리스파이 해. 그러면, 공감을 잃어버려요. 공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공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결국 뭐 한다는 거야?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잖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변화를 하려면, 응? 만족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계속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자, 빡치게 올라갑니다. 고! 누구야? 형원이야? 뭐라고? 중범이래. 자, 빙, stronger than dirt. 시작. 스트롱글랜더 치니까 dirt 먼지, 먼지보다 더 강한, 됐니? 먼지보다 더 강한이라는 게 나왔어. 구체적인 먼지야. 예시지, 예시. 자, 보세요, 예시. 자, 봐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스트롱글랜더 이렇게 쓴 따옴표 있죠, 따옴표. 요게 뭐의 예야? 아까 우리 밑에서 본 거. 메시지지, 그렇지. 이게 메시지잖아요.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이해가 나오는 건데, stronger than dirt라는 이렇게 하는 말은 may be good message 나오죠. 좋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When that feature represent unique advantage 이죠. 그 feature 뭐야? 특징이 unique 독특한 이점을 나타낼 때는 좋은 거야, 이거. 됐니? 그러니까 지네만 어떤 회사 제품이 자기들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삼성이 그 펜을 혼자만 쓰고 있으면 그거는 좋단 말이야. 근데 개나 소나 다 쓰고 있으면 안 좋은 거라 그러지. But 그러나 once everything on the market is stronger than dirt.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is stronger than dirt. 자, 제품이 다 전부 다 우리 제품은 먼지보다 더 강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개나 소나 다 쓰고 있는 거야. 삼성이 우리가 펜을 씁니다. 아이폰도 우리가 펜 씁니다. 샤이니? 샤이니도 샤이니 맞나? 샤이니 아닌가, 원본이? 아니야, 짱게, 짱게. 폰 만든 회사 뭐야? 아니, 짱깨. 중국에서 만든 폰 있잖아. 100원. 너는 몰라? 샤이니 아니야? 샤이닝. 이런. 하여튼, 그러면 개나 소나 이렇게 폰 만든 회사들 다 펜을 쓰면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자,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stronger than dirt. 이런 메시지를 쓴다면 그 메시지는 become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지? 내용은 연결은 돼요. 자, 이제 어디에 넣을 거냐. 자, 2번 뒤에 갑니다. 2번 뒤에. This mean. This는 앞 문장이야, 무조건. This mean.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사의 메시징과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죠.
회사의 메시지와 의사소통의 전략이 must change,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in order to remain effective. 뭐 하기 위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 그럼 요거 보세요. This. This가 이렇게 뭐예요? 앞에 뭐? 메시지. 오, 어? 응? 뭐? This. 항상 This는 앞문장인데 앞문장에서 동사 뒷부분. 앞에 동사 뒷부분이 뭐였더라? 요거잖아, 요거. Lose their resonant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점만 계속 설명하면 결국은 공감대를 잃게 됩니다. 에? 공감대를 잃게 되니까 잃으라는 얘기야? 잃지 말란 얘기야? 잃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변화가 필요하다. 자, 볼게. 다시. 자,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문제잖아. 문제. 문제가 뭔데?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물건에 만족한다는 얘기지? 만족을 하게 되면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대책이 나온 거지, 대책. 대책이 어떻게 하라고? 그거 이제 변화지, 변화. 대책이 변화예요.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요? 자, 하나 뒤에, 3번. 뭐가 오는 거지? Okay, it failed to connect any other advantage. 그것은 fail to 하지 못한다 그래야지. 그것은 하지 못한다. connect 연결시키지 못한다. any other advantage. 어떤 다른 이점도 the product may have with the remaining underserved outcome. 이상해지죠? 자, 갑니다. 자, 이거 다시 할게. 이거만. 그것은, 자, 그것은 연결짓지 못합니다. 자, 여기 문장 어렵다. Connect A with B입니다. 뭐 이거? Connect A with B가. A를 B와 연결시키다. 자, Connect. 자, Connect B가 with 어디서 with 여기 있네 여기 with부터 여기 connect with야 connect with 그러면 여기 요게 A야 any other advantage야 근데 어떤 advantage냐면 the product have야 그러니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이점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어떤 이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른 이점을 remaining underserved outcome 남아있는 underserved는 아직 보살핌을 못 받은 서브되지 못한 성과와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거는 요 이트가 뭐야? 이트가 먼저 찾아야 돼. 이트 뭐야? 그렇지. 정확히 뭐야? 그렇지. 또 메시지죠. 또 메시지. 그 메시지라는 건 처음에 그랬던 stronger than dirt. 계속 우리 제품은 dirt보다 강합니다. 계속 그 메시지만 계속하는 거야. 그것만 계속하면 야 우리 제품이 이것 말고 먼지보다 더 튼튼하다는 거 말고 다른 특징이 있다.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과 섞이지 않고 뭐 이상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연결을 안 시켜주는 거야. 계속 그것만 얘기하니까. 먼지보다 강하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지. 자,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가 결국 실패한다는 얘기잖아. 개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연결고리는 여기 뜯어 보이지 3번. 오케이.